자, 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칸이 이제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의 역할이 뭘까? 문제를 풀면서 빈칸의 역할은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단락 속에서 주제문 또 주제문의 부연 설명한 내용 또는 주요 논거 또 미니 컨클루전 혹은 결론 즉 선생님이 설명할 때 색깔로 표시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단락의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주제문을, 지금 빈칸이 있는 부분이 주제문을 포함한 부분이네요. 이 형식이죠. 앞에 빌드업이 되어 있고, 주제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거가 이렇게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 대단히 이 형식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Here's the unpleasant truth. Unpleasant라고 되어 있는데, unpleasant라는 불편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불편한 truth,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we are all biased. 우리 모두가 biased란 말은 편향된 이런 뜻이죠. 자, 우리 모두가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Every human being is affected. 그래서 이제 편향되어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은 is affected 되는데, be affected 하면은 영향받다 이런 뜻입니다.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니까요. By unconscious biases. unconscious라는 말은 무의식적인, 그리고 bias는 이게 편견이에요. 무의식적인 편견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편견은 that lead us to make incorrect assumption. lead us인데 lead 목적어하고 토정사면은 뭐뭐로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의식적인 편견은 우리가 make incorrect 하면은 correct가 정확한 이런 뜻이니까 부정확한 또는 옳지 못한 이런 얘기죠. assumption 가정을 내리도록 해줍니다. 즉,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죠. 자, 여기 도입문, 여기 every부터 한번 보십니다.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은 is affected by unconscious biases, 무의식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는데, that, 그것은 lead us to make incorrect assumptions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관해서 부정확한 가정을 내리도록 해줍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강조하고 있죠. To a certain extent.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bias is a necessary survival skill 했는데 편견은 필수적인 서바이벌, 생존 기능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빈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주제문 빈칸 내용은 두 가지 논거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If we are an early humans, perhaps Homo erectus.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기 인류, 즉, 아마도 Homo erectus라면, Walking around the jungles. 자, 정글을 걸어 다니다가, You may see an animal approaching. 자, 다가오는, approach가, 다가오다라는 표현이죠. 다가오는, 짐승을, 동물을 보게 될 거예요. You have to make a very fast assumption. 여러분은 매우 빠른 assumption, 가정을 내려야 돼요. About whether that animal is safe or not. whether or not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동물이 safe,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빠른 가정을 내려야만 된다. 그렇겠죠. Based solely, based는 뭐뭐에 근거하여 이런 표현이죠. Solely란 표현은 오로지 이런 뜻이죠. 오로지 on its appearance, 그 겉모습, 겉모습, 외양이죠. 겉모습 또는 외양의 기초해서 이 동물이 안전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빠른 가정을 내려야만 될 거다. 당연하죠. 그래서 위험하게 생겼으면은 빨리 도망가야 되고요. 안전한 동물이면은 좀 마음을 놔도 되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논거입니다. 두 번째, the same is true of other humans. 똑같은 것이 다른 인간에게도 사실이다라는 얘기는 적용된다는 얘기요. You make split second decision.
스플릿 세컨드 하면은 이 초를 쪼갠다라는 얘기는 아주 대단히 신속한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대단히 신속한 디시전 결정을 내립니다. About threat는 이게 threat는 위협이란 뜻이에요. 그죠? 위협에 대해서 대단히 신속한 결정을 내립니다.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to escape 해서 plenty란 말은 충분한 이런 뜻이니까 예, 그래서 time to escape 이거 달아나다 피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달아날 충분한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위협에 대해서 아주 이 분, 뭐야, 이렇게 초를 다투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this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 뿌리, 근원이죠. 뿌리인 듯 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tendency는 경향이에요. 즉, to categorize and label others. 다른 이들을 categorize 하면 분류화하다. 이렇게 분류화하다. 그리고 label이란 말은 평가하다. 평가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부류하고 평가하는 경향. Based on 하면은 뭐뭇에 기초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looks 겉모습, 모습, and their clothes 그들의 옷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부류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의 근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전체 깨끗이 지워보고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요 빈칸을 몰라요. 자, 편견은 어떤 것이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원시인이 말이죠. 원시인이 정글에서 동물을 보면은 그 모습 가지고서 그게 안전한지 아닌지 그 모습을 기초해서 가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피할 무섭게 생겼거나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죠. 자,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는 거죠. 인간도 아주 달아날 충분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 위협에 대한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인간도 그것이 이제 결국 based on their looks and their appearance. 이게 뭡니까? Looks and their clothes라는 게 여기 지금 요거하고 상통하는 appearance하고 상통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부류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가정이죠. 바로 그들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정을 내리는 것.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렇게 겉모습 가지고 속단하는 것,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두 가지 예로 보면은 이 생존의 기술과 관련, 생존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판단을 신속히 못 내렸으면, 예를 들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 사자, 호랑이가 다가오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잡아먹히죠. 그래서 생존 그런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선택지 내용 하나씩 보면 1번 Necessary Survival Skill. 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기술이죠. 필요한 거. 이게 뭐 정답이 되겠고 Origin of Imagination. Origin은 기원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기원이 된다. 이 상상 얘기 없죠? Undesirable Mental Capacity 하면은 Undesirable 하면은 바람직 하지 못한 이런 얘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적인 커패시티의 능력이다. 관계없죠. Barrier to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 barrier 장애가 된다 또는 장벽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Challenge to moral judgment. moral이란 말은 도덕적인 이런 뜻이죠.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도전이 된다. 자, 어쨌든 이 글에서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는다는 것이 이런 두 가지 논거를 볼 적에는 삶과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생존의 기술이 된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면 알 수가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